안녕하세요, 문별이다 별랑 여러분, 문별입니다. 자, 오늘은 목공방에 와 있는데 많이 보긴 했었어요. 차박 같은 것도 뒤에 막 개조하시고 할 때도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마 하는 거는 보긴 했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또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캠핑 의자인데요. 아, 꽤나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그 캠핑 의자를 만들어서 캠핑을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캠핑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도와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캠핑 좋아하시는 거 들어가지고 캠핑 의자 만들기 할 거거든요. 네. 길이만 다 딱딱 잘라놨어요. 이 모양 만드는 거 또 해볼 거고 조립하고 원하시는 각인 같은 거 그림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캠핑 의자를 많이 만들러 오시나요? 네, 그죠. 캠핑 제품들도 저희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전자 필요 없는 원목 스피커, 저쪽에 있는 원목 스피커도 있고. 이 목공방에서 제일 1순위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 도마예요. 네. 직접 손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네요. 이렇게 큰 두덩이가 있고 요거는 등받이예요. 이렇게 패브릭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있는 거고 이 두덩이가 나중에는 조립이 돼서 X자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아래 네. 내려가서 기계 쓰는 거부터 직접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네. 내려가 볼게요. 뿅! 기계는 수압대패라고 해요.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 아까 본 나무랑 다르죠? 네. 이게 아까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보면은 엄청 뒤뚱거려요. 떠있기도 하고 일자로 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네. 수압대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손이 닿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앞에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절대 이렇게 당기거나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지나가면 밀고 이렇게 빼면 돼요. 무서워요. 아, 이렇게. 네. 아까랑 또 달라졌어요. 이제 이거를 양면을 밀어주게 되면 이 두께랑 이 두께랑 달라져요.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를 똑같이 깎아줄 거예요. 원하는 두께에 맞춰서 깎을 수 있는 자동 대패예요. 제가 이쪽에서 넣으면 이쪽에서 네. 나무가 나오는 거 받아주시면 네. 돼요. 앞뒤 다 두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와. 제일 중요한 길이를 재단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눈금 보이죠? 눈금을 원하는 치수에 맞게 조여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네. 날이 이렇게 돌아가요. 밀고 나서 네, 그거 멈춰요? 밀고 나서 근데 그냥 멈춰주시면 돼요. 우와! 이거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 우와! 쭉 드시고, 네, 됐어요. 힘이! 생각보다 세죠? 생각보다 세요. 네, 이렇게 이제 길이 재단 끝났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작업할게요. 네. 네. 우와, 이거 되게 신선한 느낌이야. 자른 거. 이제 어떤 걸 하면 되나요? 네,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작업은 이제 시작인데요. 여기 만져보시면 엄청 날카로워요. 네, 그러네요. 조금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기계로 작업할 거예요. 네. 이 기계는 트리머예요. 트리머? 네, 둥근 모양의 날 있죠. 날을 얘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끄면 바로 꺼져요. 우와! 바로 둥그러졌어요. 그죠? 이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네, 네. 제가 미리 해놓은 거 여기 만져보시면. 네. 이거 만져보시면 조금 꼬슬꼬슬하죠. 네. 이거를 손으로 살짝씩 다듬어 줄 거예요. 그때 왔는데 가정 무슨 기술잖아요. 나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그 교과목 기술과정. 맞아, 기술과정. 맞아, 기술과정 씨는 막 책꽂이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막 리스트라고. 맞아요. 사포로 요렇게 접고 요렇게. 진짜 맨들맨들. 여기랑 여기가 또 달라졌네요. 여기가 둥글둥글해졌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뿅!
제가 먼저 오일 바르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천으로 오일 찍어서 지금은 옆부분만 바를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 스킨 바르듯이 네 맞아요.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네. 와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조금 이 향이 갈 거예요. 와 쉽지 않은 냄새네요 이게. 방금 오일 바른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자판이죠. 자판 조립할 때는 일단 모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이 상태에다가 네. 얘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앞에 쪽에만 있으면 이 뒤에가 헐렁헐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네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격 맞춰서 조일 수 있게. 아, 요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드릴을 두 가지를 쓸 건데 네. 첫 번째 드릴은 이중 길이라는 비트를 껴놓은 거예요. 보통 써보신 거는 아마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이걸로 뚫는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요거를 아마 하셨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끼고 네. 살짝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네. 하고 빼주시면 이렇게 뚫린 거에다가 걔를 넣고 돌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끼어서 멋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우와. 얘가 들어가고 끝까지 네 됐어요. 빼고 네 됐어요. 오. 네 근데 이거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커플 분들이 와서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어요. 의자는 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렇게 뭔가 잡아주고. 네. 꽤나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한. 그러면 집에 있는 막 가구들도 만드시고 하시나요? 제가 만든 가구 집에 하나도 없어요. 아 왜요 왜? 사실 자기 거 만드는 게 제일 귀찮.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는 만들어서 직접 쓰시는 거죠? 네 저는 저를 위해. 그 누구가 아니라 저를 위해. 이렇게 해서 이제 자판은 끝났고 이제 등받이는 훨씬 네. 금방 끝나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와우! 조립은 끝났고 더 아, 아예, 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달리기. 와! 뿌듯함이 다르네요. 네, 와. 이제 할 거는 얼마 안 네. 남았어요. 네. 이 위에면 자판만 부드럽게 기계로 네. 샌딩 살짝 해줄 거고 오일 발라준 다음에 각인하고 네. 천 낄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일 바르기 전에 샌딩 해줄 거예요. 얘가 사포. 맞아요. 이렇게 사포를 저희가 붙여놓은 거고 키면 돌아가고 끄면 이렇게 멈춰요. 우와. 부드럽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손이 너무 간지러워요. 그죠? 이게 진동이 계속 울려서. 우와 와우. 손이 간지러워. 손이 너무 간지러워. 얘는 샌딩 끝난 거예요. 네. 오일 바르기 전에 각인을 할게요. 네. 이 기계는 버닝팬이에요. 촉이 뜨겁게 달궈져서 나무 태우는 거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잘 쓰시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아 여기 가운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 합판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월넛 이 나무가. 네. 그래서 더 멈추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아! 그럼 떨리는데? 더 쓰기 쉽죠? 쓰기 쉬운데... 천천히가 안 돼, 쌤. 이게 제일 어려운데? 향냄새 나요. 맞아요, 나무 타고 있어서. 아, 두 줄이 됐어. 사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새기는 각인인지 몰랐어요. 아, 아 저 뭐 이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 오, 아니잖아.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 발라주면 되거든요. 네. 여기 다 바르는 거예요? 네. 모든 부분 다 바를 거예요. 진짜 이거를 선물하는 분들이 진짜 정성을 담은 거네요, 진짜. 맞아요. 만들어보신 분들만 아는. 네. 시간과 또 힘과 집중력 모든 걸 마음을 담은 그리고 이 냄새와 쉽지
좋지 않은 이 냄새. 각인도 잘 보이네요. 오! 더 잘 보여서 좀 민망한데요? 다 닦은 것 같아요. 이거 천 챙겨주시면 네. 어떻게 씌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구멍 있잖아요. 여기에 네. 맞춰서 해줄 거고 이렇게 이거 세워서 해도 돼요? 어, 네. 화면 안 보일까 봐. 아, 화면 안 보여도 돼요? 화면 안 보여도 돼요? 이제 마지막. 오케이! 짱! 짱이다, 짱이다. 우와. 아래로. 이렇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캠핑 의자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사실 그냥 뭐 만들지 뭐 솔직히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목공인 것 같은 느낌이 더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뿌듯해요. 카키색의 텐트를 몇 개월 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색감을 맞출 수 있는 캠핑 의자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또 잘 도와주셔서 또 안전하게 예쁘게 또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본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좋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또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이걸 들고 이틀 동안 말리고 제가 캠핑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바이.